중심이라는 건 위로 추구하는 작업이잖아요. 여성이 그 사람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바디 페인팅을 준비하게 됐어요. 바디 페인팅의 그 테마가 저는 이제 고전적인 여인, 그다음에 현재 우리들의 아름다운 여인들, 그다음에 미래 우리가 자기 성찰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, 고전 여인으로는 저렇게 진주비 거리를 하는 여인이라는 그 베르메르의 바로크 화가 베르메르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어서 표현을 해봤고요. 그다음에 그 가슴 위에 있는 여인은 현재 우리들의 아름다운 소녀 같은 마음을 담은 여인이고요. 그다음에 피카소의 이 여인은요, 굉장히 꿈이 많은 꿈이에요. 꿈이 있는 여인이에요. 그래서 우리 미래의 꿈을 가지고 뷰티를 한번 키워보자, 이런 관점에서 준비하게 됐습니다.